블박차 자기 시내 정상대로 가는데요. 가다가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화질이 좀안 좋네요. 쭉 가는데, 뭐야, 이거? 와우, 2차 사고 날 뻔했네. 아니, 나 정상대로 가는데. 녹색 신호인데? 아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와, 여기, 다시요. 요 차들은 비보호 좌회전할 차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나오네요. 여기 제한속도 한50될것 같은데요. 피할 수 있나요? 이 사고. 제한속도 50이겠죠?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속도가, 예, 제한속도 50. 제한속도 50에서, 제한속도 50에, 숨은 그림 찾기 하면 보일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하러 갑시다. 아, 여기 보이네. 요거. 요거 보여요? 보험사 직원들은 저런 숨은 그림 찾기 잘합니다. 취미예요, 취미. 안 보이죠? 여기가 비보호 좌회전 허용되는 곳이에요. 여기 비보호. 이때 보이면 피할 수 있어요? 1초 만에 사고 날걸요? 1초? 하나, 딱 1초잖아요. 상대가 신호위반일까요? 상대는 신호위반 아니고요. 상대는, 나는 신호에 따라 가는데 상대는 이쪽 골목. 이쪽 골목에서 나왔고 이쪽 골목은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나 신호위반 아니에요. 처음에 블박차, 아니 거기서 그랬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신호위반 어떻게 해야 돼? 저 신호위반 아니에요. 우린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면서 보험사에게 얘기가 아, 거긴 비보호 직진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비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제 차량은 정상 신호에 출발해서 가고 있었고요. 상대방은 비보호 직진. 네, 신호등이 없으니까요. 비보호 직진이라는 얘기는 없고, 여기서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요, 여기 빨간불 들어오면은, 여기 횡단보도 들어오죠? 횡단 보행 신호 들어왔을 때, 그때 가야죠. 그때. 만약에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고, 보행자 신호 들어왔고, 이제 차들이, 그 보행자 신호 들어와서 차들, 보행자 신호 들어와서 차가 이렇게 건너요. 건너는데 신호위반해서 빵 때렸다. 그럼 몇대 몇이에요? 그러면 신호위반 차 100% 잘못이죠. 100대 빵이에요. 그럼 그 반대로 내가 신호에 따라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뻥 때리면 몇대 몇인가요? 아, 물론 멀리서 보이면 내가 가는데 쭉 가는데 저 차들 하나도 없어요. 여기 차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아무것도 없이 가는 차 보이면은 그럼 속도 줄여야죠. 그럼 저차 가는 속도 줄여야죠. 예. 설령 신호위반한 차라더라도 멀리서 보이면 속도 줄여야죠.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이거.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당연히 100대 빵이죠. 그러면서 판결문까지 하나 보여드렸어요. 마침, 예, 똑같은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6월 9일날 선고된 2021 가소 1172533. 이 사건 사고는, 이거 똑같은 사건이에요.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 상대는 신호가 없고, 근데 원고 차는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근데 1차로에는 네 여기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서 있었다. 비보호 좌회전 때문에 안 보였다. 근데 상대가 네그 신호도 없는 데서 쑥 튀어나오더라. 아니 거기에서 블박차로서는 그 비보호 좌회전하게 서 있던 버스린에서 왼쪽에서는 차가 안 보였다. 근데 거기에 신호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라. 그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 예상하기 어려웠다. 안 보였고, 튀어나온 순간 넘어가고서 못 피했다. 100대 빵이다. 이 판결이 있네요. 이거 똑같은 거네요. 이 판결이 없어도 100대 빵이고요. 옛날에 유명한 헌병 판결이 있습니다. 헌병 판결. 대법원 판결 중에. 예. 이거 똑같은 판결이 있어요. 그 헌병 판결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여기에서, 여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신호 들어와갖고,
그때 보행자 신호 들어와서 여기에 정상적으로 이제 보행자 신호가 이제 믿고 건너가나 차가 안 올 줄 알고 근데 이 차 빵 때리면 그럼 100대 빵이죠. 2차 100%. 그럼 대법원 판결이 있어. 그거 뒤집으면은 뒤집으면 이거 그럼 2차 100%죠. 그거 뒤집으면 100대 빵이죠. 어제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오늘 원본 영상을 올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자, 제목 그대로 저는 정상신호로 직진 중이었습니다. 상대는 비보호로 직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고 제 옆쪽으로 거의 다 왔을 때쯤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양쪽 보험사는 비보호는 기본 20대 8, 2대 8, 8대 2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9대 1이 될 수도 7대 3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투표 또 해봐요. 제가 어저께도 설명했어요. 근데 보험사는 이런 건 8대 2래요. 투표해보죠.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는 신호위반 아니기 때문에 80대 20 근처다. 양쪽 보험사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니다. 한 변호사 말 때 100대 빵이다. 투표 시작. 괜히 잘못 누르지 마세요. 헌병 판결 2001-56980. 거기 헌병 나와요. 거기. 저 부천인가 어디 쪽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네. 100대 빵이죠. 100대 빵. 그런데 오늘 어제 방송했잖아요. 방송 나온 걸 참고로 우리 보험사에 다시 질의를 했더니 그건 변호사 입장이다. 변호사는 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건 내가 사고 나서 80대 20으로 마무리할 거다. 네. 보험사 직원은 내가 사고 나서 이건 80대 20이야. 그 변호사 그 보험사 직원은 억울하지도 않나 봐요. 예, 이런 게 80대 20이래요. 그럼 그 직원은 이럴 때 섰다 가야 되죠? 이거 피하려고 그러면, 안 보이네? 안 보여. 쭉 가다가. 안 보일 때는 섰다 가야지. 서! 그러려면 신호등 떼야 돼요. 떼서 버려야 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죠. 예. 신호등 다 떼버려! 한 변호사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한 변호사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건 내가 사고 나서 80대 20이야. 팔래? 팔래. 그거랑 이거랑 달라. 이렇게 주장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니, 우리 보험사가 우리 편이 돼야 되는데, 양쪽 보험사 둘이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한대요. 원래 80대 20인데 90대 10이 될 수도 있고, 70대 30이 될 수도 있대요. 아이고, 나를 대변하는 보험사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건 제가 100대 빵이라고 얘기해서 이걸로 제가 돈 버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무슨 돈 벌어요? 그런데 이 보험사 직원은 그거는 그 변호사 입장이고 그 변호사 돈 벌기 위해서 그렇다. 뭘 돈 벌어? 이게 100대 빵! 시원해! 그래서 뭐 100만 명이 와서 보겠어요? 뭐 양쪽 보험사가 비보호는 기본 2대 8로 시작한다고. 양쪽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더라도 우리 보험사는 보여주면 좀 제대로 좀, 그렇네. 판결까지 있네. 똑같은 판결이 있네.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보험사는 과연 어딜까요? 힌트 드릴까요, 힌트? 힌트를 재밌게 드리려고 했는데 힌트 안 드리겠습니다. 충성! 예. 여기까지입니다.